안녕하세요. 이만석의 생활약학 교실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은 실제 이제 북극성 3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활용하는가, 또 어디를 기준으로 봐야 되는가, 그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옛날에는 만세력이라는 프로그램을 만세력이라는 그 책을 사용을 했죠. 근데 지금은 다들 이제 이렇게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생일을 넣는 거죠. 이제 이름을 견본사주라고 했습니다. 남자 여자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음력 양력 체크하고, 뭐 양력이면 양력, 음력이면 음력, 이렇게 해서 1900몇 년도 엔터키, 그 다음에 몇 월 엔터키, 며칠 엔터키, 몇 시 엔터키. 여기서 반드시 엔터키를 눌러줘야 됩니다. 엔터키를 눌리면 이렇게 화면이 따뜻으로 되어 있죠. 자, 이 프로그램은 흑백으로도 나오고 컬러로도 나옵니다. 그리고 전체를 한자를 다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거는 원국.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화면이 원국이죠. 또 요 사주 기둥만 넣어가지고도 이렇게 또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만세력, 이거는 이제 달력이죠. 7월달, 8월달, 9월달, 그게 다 찾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꿈, 여러분들 꿈 해몽도 여기서 되고, 토정비율도 되고, 자미두수는 지금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1년 신수, 요거는 조금 저희들이 만들고 나니까 기능이 복잡해가지고 요 기능이 요 밑에 여기에 지금 요 체질로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장명 이름을 짓고 풀이하는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체질, 이게 이제 우리 체질 하면 네 개밖에 없죠. 목체, 화체, 금체, 수체, 네 개의 체질별로 설명 같은 게 돼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적은 모든 사람들은 어뢰인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광고, 여러분 전화번호나 이런 걸 또 넣을 수도 있죠. 자, 요런 이제 기본적인 기능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이제 중요한 게 요게 이제 사주죠. 사주가 지금 요게 이제 그 사람이 태어난 년, 태어난 월, 태어난 날짜, 태어난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연, 월, 일, 시. 요게 그 사람이 사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태어났다 해도 어떤 대운을 받느냐. 태어나자마자 8개월 뒤부터는 이제 계사 대운을 받죠. 10살부터는 임진대운, 20살부터는 요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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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제 대운을 받습니다. 대운은 10년 주기로 그 운들이 이제 작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주를 볼 때는 사주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대운도 꼭 참고를 해야 됩니다. 또 요 10년 대운 안에는 이렇게 다시 10년 운이, 해운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운은 10년 주기로 나타나고, 그 10년 안에 다시 요런 해운들이 있고, 요 해운, 해운 안에는 다시 또 12달 월운이 들어가 있죠. 요 달 안에는 다시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일진, 하루운, 그게 있고, 하루운 안에는 다시 또 시진까지 있죠. 그래서 사주는 이제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복잡하게 보이는데, 실제로 풀어보면 내나 거의 비슷한 원리로 해가지고 계속 반복되는 그런 거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천지 동, 천지 합, 천지 충, 천동 지충 요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동영상 강의 350시간 중에서 1년 신수 5시간을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 중에 5시간 그 안에 천지동, 천지합, 천지충이 굉장히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공망이라고 있죠. 공망. 공망도 굉장히 잘 맞습니다. 일진 볼 때도 쓰고, 궁합 볼 때도 쓰고, 그 다음에 뭐 좋은 날, 나쁜 날 뽑을 때도 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용, 체, 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의 이거 동영상 강의에 아주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 여기에 보면, 자, 요 밑에
여기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신수 뭐 이렇게 이제 신살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색깔이 별로. 자, 여기에 여기 신살 있죠. 살 여기 이제 살들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어떤 걸 뜻하는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요 살 안에 요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기 살 보면 눌리 보면 요 사람은 육형 육파 지살 천원을 가지고 있고, 여기도 눌리 보면 이런 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도 살이 있고 여기도 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사실은 굉장히 많죠. 몇백 가지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저희들은 잘 맞는 거, 적중률이 높은 거 한 60가지 정도만 여기에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은 벌써 5개, 8개, 거의 한 20개 정도 살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또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도대체 이 육파가 뭐야? 여러 가지 뚜드려 보면 파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화살이 뭐야? 이러면 요 도화살이 어떤 거라는 게 여기 설명이 하나하나 되어 있죠. 치살이 뭐야? 지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살을 여러분들이 다 외울 필요는 없죠. 하나하나 도움말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이걸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보면 이제 1년 운세에 정제 이게 뭐야? 물리면 이렇게 편제가 뭐야? 이렇게 도움말들이 하나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요 밑에 12운성 목욕 나 12운성이 목욕, 목욕, 장생, 태가 있는데 이 12운성들이 도대체 뭐야 하면 여러분들이 눌리면 또 여기서도 표가 나타나죠. 자, 이렇게 각 그 1년 운세, 1년 운세하고 그다음 자기 사주에 있는 이제 이런 12운성 여기에는 전부 도움말 기능들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요 전체 형태는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 됩니다. 다른 것보다도 자, 여기에 이쪽에는 크게 내 사주가 이제 그려져 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크게 사주가 그려져 있다고 이제 보시면 되고, 자, 여기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사주, 여기는 크게 대운이 있고, 여기는 전체가 1년 운이 있고, 여기는 월운이 있다. 그리고 이쪽에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기의 어뢰인들은 여기에 들어가 있고, 요 기능들을 하나하나 이제 눌리게 되면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그걸 앞으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사주를 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가 거기에 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눈에 다 들어와야 되죠. 딱 보면 그냥 막 척척척척 나오는 거 그게 이제 그렇게 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사실은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올해 10년 20년 연습하라고 그러면 안 되지만 뭐 좀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1년, 조금 게으름 피우면 한 2, 3년 이렇게 이제 걸린다고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이 기능이 여러분 몸에 완전히 이제 체화가 되면 사주를 잘 보는 그런 사람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 운동선수들도 보면 이제 특별한 운동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기초 체력 매일 해야 될 거, 그걸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운동을 잘하는 선수가 되는 거죠. 이제 역학도 유별난 기술, 비법 이런 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야 될 걸 여러분들이 매일 반복해서 열심히 하셔가지고 여러분 귀로, 눈으로, 입으로, 그리고 또 손으로, 몸으로 완전히 체화를 시키는 거, 그게 역학을 잘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